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 들어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해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.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다 돌아 지금 오늘날 국정원 그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큰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.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도 크게 터져나온다. 다이너마이트를 쓸 때 뭐 다이너마이트로 그 암석을 폭파할 때 아주 깊이 묻습니다. 장약을 떡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묻는데 깊이 묻는 이유는 깊이 묻으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.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깊이 묻을수록 크게 터져나온다. 제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나저나 우리 국민들의 정부나 권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위는 좀 많이 향상된 건 사실 아닙니까?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라든지 좀 투명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이죠. 또 어떻습니까? 그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? 뭐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은 지금처럼 가면은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별 일탈하지 않고 2003년부터 소위 산업 스파이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네. 요즘 보도에 일부 나오고 있죠. 지금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제가 시켜놓고 있습니다.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 전까지는 뭐 그랬습니다만 이제 지금 와 있는 수준은 이제 대통령이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.